자, 여러분, 이 소염통, 생소염통부터 굽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얼음을 넣고 하이볼 한 잔 말아 봅시다. 자, 바로 오픈. 아, 예. 아, 요즘 하이볼에 진짜 푹 빠져가지고. 야, 말린 유자. 예. 아, 이게 말린 오렌지구나. 요건 오렌지구나. 한 점에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끼니쿠 소스 살짝 찍어서. 아웃! 만반이 어서오세요. 사사. 몰바요님 감사해요. 사사. 와. 아. 형, 진저에, 진저에일 있어요. 우린 딱 탄산수만 말아서. 자, 일단은 여기 한 잔. 처음에 온천했으니까 이제 반 잔, 반 모금씩. 자, 쏴서. 양념이 뼈하고 구우니까 기가 막히다. 사사. 아, 추천 요거는 구이바다 검색해 보시면 돼요. 구이바다. 다음. 이게 염통, 심장이 처음 보면 이게 약간 좀 근육 덩어리처럼 생겨가지고 되게 뻣뻣할 것 같아요. 그러지 않습니다. 쏴서. 자, 사사. 아. 염통은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돼지 갈비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목살이랑 같이 있는데, 자, 목살부터 한번 싹 올리고. 아우, 양념 고기는 못 참지, 진짜. 목살 먼저 올리고. 아유, 다음 갈비. 아! 갈비. 양념 갈비. 아, 이거 못 참지, 진짜. 아우. 아이고, 브랜드 편이, 아이, 별말씀을요. 아유. 아이고, 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.
박인성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가장 비싼 술 먹어본 건 조니워커 블루라벨하고 스카치 블루 21년산인데 현재 잡사님 먹는 술 또는 방송에서 보여준 술 비싸 보이네요. 근데 술이 뭐 물론 비싼 거는 뭐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거지만 아 그 이제 비싼 술을 먹었다는 게 우리가 그 어떤 그날의 기분까지 뭐 최상으로 올려준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. 술이라는 게 소주를 뭐 4,000원에 파는 라이트한 뭐 포장마차 그러면서 좀 기분 좋게 한 잔 먹을 게 더 좋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아 되게 좀 비싼 술로 분위기 전환해봐야겠다라고 하다가 막상 뭐 서비스나 불친절 때문에 뭐가 좀 엉망이 되면 소주 먹은 것만 또 이제 못하게 되잖아요. 술이라는 건 뭐 이제 비싼 술 좋은 술도 좋지만 누구랑 먹냐 그날 어떤 분위기에 먹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사사 아우 사사 아유 아우 역시 돼지갈비예요. 저는 이 고기는 기름지 먹는 게 좀 좋거든요. 와. 왜 저기 아우 아우 달다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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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뜨렸어요. 저밤님, 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아이고,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